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요. 주법을 가지고 장난하지 말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장난이라기보다는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색소폰을 이제 많은 분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들이 뭐냐면, 저음이나 고음이나 주법을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플레이절렛이나 어떠한 뭐 서브톤이나 아니면 뭐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그냥 중저음, 저음, 그다음에 중음, 그다음에 중고음, 고음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계속 주법에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많이 티가 납니다. 어떠한 그런 작은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느낌상 조금 더 호흡도 더 줘야 되고 조금 더 내가 물어주는 느낌도 있을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런데 그것들을 너무나 크게 변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예를 먼저 좀 불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저음을 불 때는 이렇게 소리를 내다가 고음으로 올라갈 때는 이렇게 막 바꿉니다. 저음에서는 뭔가 더 이렇게 풀거나 막 이렇게 꽉 모으시고 또 고음에서는 또 너무 세게 하거나 너무 푸르시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1옥타브를 연주를 하든 2옥타브를 연주하든 주법은 똑같고 플레이절렛을 할 때도 주법이 똑같이 연주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 주법을 좀 보여드리면 저음부터 올라갈 때 저의 주법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음이나 했을 때 입에 대한 변화가 또는 턱이나 뭐 이런 몸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입에 대한 변화가 아니거든요. 입에 대한 변화가 아닌데 계속 그러한 변화를 주면 그때마다 움직이는 어떤 연주자의 모습이 뭔가 계속 저렇게 바뀌는 건가 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산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주하실 때는 색소폰 연습을 하시거나 어떤 거 하실 때도 항상 내가 주법과 어떤 부는 그거에 대한 느낌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시고 이 주법을 정확하게 잡으시고 소리를 내주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가? 롱톤 연습이죠. 롱톤으로 내가 쭉 하면서 내가 그리고 또 배음 연습도 좀 해주시면 좋고요. 1옥타브랑 2옥타브 연결해주는 연습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것들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연주를 하시는데, 색소폰을 하시는데 있어서 굉장히 수준이 급상승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떠한 변화를 주는 것이 틀렸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렇지 않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뭔가 저음할 때는 막 이렇게 하다가 고음할 때는 막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색소폰 연습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께서 강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좀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버튼과 알람 설정 안 누르신 분들은 꼭좀 눌러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께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